페스티벌 짐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올라서 봄 햇살 만끽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봄기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40포인트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중국에서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는 소식에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뉴욕 증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오후장 들어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발 악재와 시퀘스터 우려에도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에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도달에 불과 4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영국과 독일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프랑스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이달 투자자 신뢰지수가 마이너스 10.65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20개월째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탈리아 선거 결과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지난 2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5로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치도 충족하지 못한 수준인데요. 50을 웃돌면서 업황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월 대비 하락했다는 건 경기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넷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 연준의 현재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옐런 부의장은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어 그의 입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주식은 여전한 투자 가치가 높으며 자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퀘스터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정헌의 시초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도 역시 메르츠 종금증권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KPF 이 종목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KPF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1.4% 상승했습니다만 당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합권에 약부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KPF는 기업계요. 특히 이제 그 볼트와 너트 이런 화성 제품과 자동차한 반주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자회사 스페인 법인과 베트남 법인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면서 실적 오전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업종 밸류에이션은 14,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회사 목표가 11,500원에서 12,000원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PF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가 공약주는 UID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UID는 그 터치 패널용 ITO, 그다음에 이런 LCD 사용되는 ITO 코팅과 그 PDP TV의 핵심 소재인 그 필터용 강화 유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조치원과 구미 공장에서 PDP 필터용 강화유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오창에서도 공장이 있는데 PDP 필터용 강화유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ITO 코팅유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최대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마켓 전략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2분기에 갤럭시 노트 8인치와 이런 7에서 11인치 이런 다양한 그 사이즈의 태블릿 PC를 선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S펜을 탑재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UID가 삼성전자의 중소형 패널의 70%를 ITO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 8인치 대부분의 신제품의 IT 코팅을 UID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터치 표현 사업 가시화인데, 작년 4분기 ITO 필름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었던 일치형 터치스크린 방식 사업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부터 대형 세트 업체의 ITO 코팅 납품이 시작되고 있고, 또 다른 대형 세트 업체에도 ITO 코팅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이 스마트폰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패널 사업 본격화가 이 UID의 실적과 더불어서 밸런션 상승 요인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매트와 기관 매트 입을 둘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태블릿 PC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올해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재 순이익이 각각 영업이익은 50%, 순이익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1,304원이고 성장성 프리미엄 감안했을 때 IT 부품 업종이지만 충분히 PR10배정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돼서 적정 밸류에이션은 13,000원대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좀 전망할 수 있겠고요. 2014년도에도 실적 오류는 지속적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도 한 3일 연속 25만 주의 흑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전면적으로 매수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400원 하이시에 손절 노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UI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3월 5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지수가 3% 이상 크게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오후장 들어와서 낙폭을 키워주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과연 반등 성공할 수 있을지 출발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스타 유창희 대표, 골든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유창희 대표님 현재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출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한 0.4% 정도에서 0.5% 상승 예상인 2022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어저께 좀 중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일어나다가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막 이어가지고 좀 약세 0.6%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서도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본다면 일단 오늘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 강하게 올라온 자리에서 2000포인트대에서 지금 약 한 2주 가까이 혹은 일주일 반 정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이평선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좀 마무리 짓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서 2020포인트 이상을 돌파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역시 2000포인트가 저항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변곡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2020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면은 정배열의 초기 진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을 보신다면 아직 뭐 시작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나오긴 뭐 애매하겠지만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140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기관하고 개인들은 소폭 매도세가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모두 한 1% 전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는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면 오늘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코스닥 상황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코스닥 네. 540포인트 결국엔 돌파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과연 뭐 안착을 할지 여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4일 연속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540포인트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0.57% 강
잡았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540.43포인트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세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갭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그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내면서 또 강세 출발을 했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전일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비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 좀 잠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수급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375억 그리고 기관이 264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기관이 9억 정도 매도로 전해졌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출발 상황이기 때문에 장후반에 기관들이 매수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그때 늦지 않겠다는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상당히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돋보인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업종들을 사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전에 375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에 IT 하드웨어를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더라고요. 그리고 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라든지 덕산 하이메타 같은 LED 관련주도 상당히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 인탑스라든지 이녹스, 파트론, 오베이스, 비아트론, 네페사 같은 종목들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던 것들도 현재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코스닥 내에서도 IT 부품주들이 IT 부품들의 매수가 들어가야 코스닥이 상승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있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골고루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요.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85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약업종도 36억,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57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뚜렷하게 뭐 게임즈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아직 강한 매수, 어제 뭐 뚜렷한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뭐 돋보이는 종목들은 없었고요. 어쨌든 기관들은 골고루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메가스터디가 1%, 동서가 1.39%, 그리고 네오이즈게임즈가 0.49%, 태광이 0.6%, 성광밴드가 0.6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지금 현재 뭐 태웅 같은 경우는 -1.6%, CJ오쇼핑이 -0.6%, 뭐 코미팜이 -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락하는 종목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하는 종목도 상당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정치 테마 쪽에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만렙이라든지 솔고바이오, 우성사요, 뭐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5% 넘는 어떤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오르면서 1090원대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외환시장 동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상승 기조가 이어질까요?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70전에 하락한 1090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가를 고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이 시간 현재 1089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글로벌 달러의 강세 기조가 달러 거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친 날이었습니다. 미 경제지표 호주에 따른 달러와 강세 요인이 있었고요. 또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둘러싼 불안감이나 중국 및 유럽 경제지표의 부진 등의 위험통화 약세 요인까지 서로 어우러지면서 달러는 어제 장중에 1093원 70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중국의 부동산 억제책에 따라서 국제 유가와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시장에서는 원화 역시 동반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밤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세를 반등함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주 달러가 저가 매수를 반등했고요. 원화 역시 반등하면서 오늘 아침 서울 시장에서 달러 원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과 오늘 이후의 장세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경에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전망은 기준금리가 3%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중국의 부동산 억제책 등은 호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호주 달러가 지난 밤에 반등 이후에 다시 약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이 오늘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주목을 받게 될 정책회의는 유럽중앙은행의 정책회의가 되겠는데요. 통화정책회의가 되겠는데요.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를 둘러싼 불안감이나 유럽 경제 지표의 부진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달러가 1.30달러의 하향 돌파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요. 설사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면 유로와 약세는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로와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예전에는 유로화를 매도하고 아시아 통화를 매수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만 중국의 상황이 호조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유로화 약세는 곧 원화의 동반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원화는 국내 금리 결정보다는 해외 금리 결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해외 주요국들의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을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해외 주요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지속할 경우 달러 원은 1,100원 돌파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 시장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식회사 알파라이언스택의 정재훈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삼성전자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시캐스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시장은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최근 2월달 시장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공격적인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펀드 환매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연기금 쪽에서 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베팅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바로 실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좀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지수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겁이 날 겁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본다기보다는 종목으로 좀 종목을 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가치 대비해서 싼 주식들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관 쪽에서는 일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대한 상당히 좀 안 좋은 기억들을 좀 잊어버리시고요. 2013년도 시장에서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제약 쪽이나 바이오, 그다음에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들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좀 본다면 오늘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은 먼저 이 엔터 주식을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로엔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로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K 쪽에서의 최대 주주로 일단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2013년도 1월 1일 날 요금을 인상을 했었죠. 그에 따라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SK텔레콤과의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가 되면서 가입자 수는 멜론의 가입자 수는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로엔 같은 경우는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날 7%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후에 금일 갭상승하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밀리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약보합권역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 단가는 15,500원부터 15,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4,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었었고요. 또 다른 종목군들도 하나가 있는데요. 그 종목은 바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 탈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한 종목만 지수를 좀 잡아놓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올해부터는 실적 순가치가 급증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월부터 미얀마 가스전에 생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들만 따져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총 투자비가 약 4조 2천억 원 정도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고요. 지금 현재 시가추액이 4조 3천억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가스전의 가치는 4조 6천억이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고 모멘텀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 들어서 2월 중순경에 기관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약보합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7,9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7,500원 정도까지는 현재가부터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전고점권역인 42,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 라이징스타의 정재훈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특징 업종과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IT 업종이 출발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봐도 최근 외국인이 IT 업종을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창 대표님, 현재 IT 종목들 흐름 어떨까요? 네, 지금 IT 종목군들 보시면 전체 강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지금 3% 정도 올라오면서 뭐 28,000원 혹은 27,000원대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IT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항을 맞고 무너지고 저항을 맞고 무너지고 하는 모습, IT 같은 종목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대신에 이제 만약에 IT가 먼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면 종합주가지수도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하고 CLSA가 뭐 매수상의 1, 2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 3.5%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만약에 한 27,000원이 안착이 돼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27,000원이 안착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뭐 한 28,000원, 29,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뭐 흑자의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기
기대감 작용하면서 일단은 한 8만 원대가 저항을 작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온다라면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8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신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IT 업종이라든지 완성 업체들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띄고 있지만은 부품 업체 관련된 LG 디스플레이든지 뭐 삼성전기 뭐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종목군은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좀 바닥권에서 좀 가격 조정을 좀 더 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신다면은 일단은 뭐 부품 업체보다는 완성 업체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부품 업체를 보신다면 이제 기업 구조 개혁이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좀 며칠 쉬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삼성테크인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에서 보니까 조선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흐름이 괜찮은데요. 최근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정태근 팀장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상선수주라든지 어쨌든 수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미국 그 셰일가스 수출에 대해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어떤 그 LNG선에 대한 수주가 3월달, 그리고 4월달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기대감 들이 현재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대장주처럼 돋보기에 현재 1.1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뭐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장주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선 같은 게 특화된 그 삼성중공업 상대 독보적이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지금 현재 0.9%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이제 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신규 수주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1% 뭐 내외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측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의 추세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도 지금 현재 4만 원 돌파가 지금 장기적으로 뭐 쉽지 않은 구간인 게 구간이라는 것을 환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어쨌든 전체적인 큰 추세는 아직 하반기 시장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3, 4월 달에 뭐 셰일가스 수출에 대한 어떤 상승 발주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뭐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셰일가스 LNG 가스와 마찬가지로 LNG선으로 운반이 상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LNG선을 LNG선 어떤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뭐라 될까요? 조선주의 상승주주의 어떤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LNG선을 대한 어떤 LNG선으로 운반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이런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양날의 뭐 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셰일가스 수주, 이런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 얼마만큼 미국 쪽의 수출을 강하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 전쟁과도 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발주가 된다는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후에 실적으로 에너지에 어떤 수주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 수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국 가스공사가 2015년 이후에 수입을 하기로 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빠른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쪽에서 상선 수주 그리고 상선 수주라든지 컨테이너선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흐름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3연 초과에 빠졌습니다. 내수 판매도 부진했고 수출 또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신차 출시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 현대차 흐름은 어떤가요? 현대차 흐름은 예. 그래도 뭐 자동차 업종군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종목군을 뭐 진입을 할 때는 1위 기업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그나마 더 안정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신차 효과가 거의 전혀 무색하게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의 신차도 지금 판매가 급격히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조금 주가 흐름은 좀 더 안 좋은 모습 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국내에서도 여전히 뭐 거의 뭐 독자적인 모습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뭐 여전히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예전과 같이 강하게 상승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그동안 좀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을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띌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신다라면은 일단 오늘 한 22만 원 정도에서 지금 일단 받은 20만 원 초반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한
한 4개월 정도 박스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잘 이루어졌다라면은 추세 저항대를 돌파해가지고 한 23만 원이나 잘하면 24만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변곡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란 부분 좀 약하다는 부분들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만 기아차는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본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5만 한 6-7천 원 정도밖에 이상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쌍용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죠.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서도 일단은 인도 대주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그리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최근에 6,500원대에서 한 7,000원 사이에서 좀 급등락을 하면서 단기 좀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자동차 완성업체보다는 부품업체 조금 더 최근에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완성업체보다 다르게 해외에 대한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 대한 교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과연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31만 8천 원 혹은 오히려 32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다시금 33만 원에 34만 원대까지 뭐 자동차 완성업체보다도 오히려 좋은 모습을 띌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왕 자동차 쪽에 관심 있다면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가 낫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완성업체보다는 예. 부품주를 보시고 만약에 완성업체를 보신다면 현대차 같은 1위 기업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NHN이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 철회로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게임 관련주 역시 흐름도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언급을 해주셨듯이 예. 일단 뭐 규제 리스크에서 좀 벗어났다는 게 좀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어제 뭐 NHN 같은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안 철회 소식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 정부 규제 리스크 상당히 싫어하죠. 그 사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든 게임이든 산업이든 중요한 것은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자유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그 조금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해방이 됐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NHN 같은 웹보드 게임 그 한 게임을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한 게임 같은 경우 상당히 사행성 게임들이 많죠. 뭐 그 도박 게임들이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으로 어떤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터넷 게임 H소프트, 네오에즈 게임즈, 액토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1% 내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모바일 게임즈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그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컴투스 같은 어떤 신작 게임이 나왔죠. 그래서 신작 게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위메이드 그 조이믹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의 어떤 신규 게임이 다시 한번 출시가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그 온라인 게임 쪽보다는 뭐 모바일 게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신규 게임즈 쪽으로 한번 신규 게임이 출시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컴투스라든지 그리고 위메이드 조이믹스 그리고 CJ 이넴 쪽으로 한번 선별적인 전체적인 게임즈 전체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게임즈 내에서도 CJ E&M이라든지 컴투스, 위메이드, 조이맥스 이렇게 선별적인 접근을 좀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지난해 실적 쇼크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보니까 SM과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데 오늘도 역시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뭐 엔터주들이 조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띄우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이제 악재가 많았었죠. 뭐 네.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뭐 일본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본에 진출했고 일본의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엔저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엔터주들의 실적이 급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일본뿐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그동안 이제 좀 기대감 보였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서는 악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7만 5천 돌파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싸이 이외의 어떤 추가적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조금 여기서 일단 74,000원 돌파 안착이 좀 확인돼야지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왜 싸이 이외에 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냐면은 싸이 같은 경우는 YG 엔터가 키운 게 아니라 합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배분 같은 게 다른 소속사 가서 좀 다룰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SN 같은 경우도 일단은 소녀시대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반응이 좀 약하다는 부분을 본다라면은 일단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또 하나가 과거에 보신다라면은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급등했다가 조금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급락해서 약간 악성매물이 쌓여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단순하게 뭐 성장성은 여전히 살아있지만서도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S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7,0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74,000에서 75,0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여기가 돌파가 안착이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엔터지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어제여서 오늘까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힌 안철수 관련주는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사퇴 의사를 밝힌 김종 관련주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매번 정치 테마주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오늘 네. 안철수 관련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그 전체적으로 어떤 어제처럼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네. 좀 개별적인 종목들만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직접적인 연관성 유무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해적으로 그 안철수가 몸담았던 안내만 지금 이제 9.5% 상대 독보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난 총선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도 한번 드려보게 된다면은 그때 당시 어떤 그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만 조금 오늘 같은 게 좀 압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에 뭐 과연 재보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나가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좀 선별적인 그냥 압축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테마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좀 압축된 종목들 선별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회사 쪽으로 좀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비 지금 이제 9.5% 강세를 보인 부분 그리고 솔고바이오 6.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현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내비 상당히 좀 강세 7% 이제 8만원까지 그 35,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 현재 뭐 8만원까지 바짝 다가섰는데요. 그다음에 독보적으로 이제는 대장주 그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었던 대장주뿐만 아니라 테마 쪽에서 어떤 그 대장주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훈 테마 아무래도 조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키스톤 글로벌 어저께 유창희 전문가님도 짚어주셨듯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점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 테마의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인맥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인맥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 그냥 테마란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관성 그 큰 연관성은 없지만 어떤 연결거리를 찾게 되면서 끌어올렸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연결거리가 끊기면서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테마의 몰락 이런 부분들을 김종훈 테마가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 접근하지 마라 이런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접근하지 마라 그런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되도록 접근할 필요가 없으면서 그리고 위험하다는 부분들이 김종훈 테마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새내기주인 코리아텍 흐름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상장 첫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창 대표님 어떤가요? 네. 코리아텍이 지금 한 1.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이제 공모가가 1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공모가 좀 하회하면서 15,400원대가 15,5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공모가 상회하는 16,3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회사가 이제 인공관절을 뭐 연구 개발하거나 제조해 가지고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출은 좀 강하지 않다. 뭐 지난해 매출을 보신다라면은 한 227억 매출을 보였고 지난해 최초로 이제 18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 상태가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100% 흥행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는 모습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공모가가
16,000원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16,000원이 잘 지켜지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16,000원이 만약 지켜지지 못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요 관련된 우리나라 혹은 세계적인 성장성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서 최근 들어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수세가 6거래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코스닥에서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외국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네.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담았습니까? 네, 2월 달에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9년 만에 네. 최대 순매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셀트리온, 파트론, GS홈쇼핑, 산하이메탈, SFA 이렇게 조금 상위로 나타났는데 일단 파트론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네. 독점적인 부분들에 독점적인 어떤 수혜 때문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GS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실적입니다. GS홈쇼핑 같은 경우에 GS홈쇼핑이라든지 현대홈쇼핑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내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덕산하이메탈, SFA 뭐 싹 다 보면은 LED 그리고 OLED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앞으로의 투자, 신규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가 되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파트론이란지 덕산하이메탈, 파트론 쪽보다는 아무튼 이제부터는 덕산하이메탈이란지 그리고 SFA 쪽으로 한번 관심을 추가적으로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는지 살펴봤는데요. 기관 쪽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뭐 골프존이라든지 네. 성우아이텍, 컴투스, 뭐 네페스, 메디포스트 등을 좀 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기관들은 일단 최근에 패턴을 보신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올해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매수했던 것 같은데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에 좀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금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좀 바라보면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매수를 좀 그동안 좀 많이 해놓은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뭐 골프존이라든지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뭐 성화테이나 네페스,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슈화하면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기관의 매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오늘장 전략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550포인트 테마만으로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뭐 2월달 그 외국인 기관 최대 순매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그 코스닥 쪽도 코스피와 마찬가지 IT 업종, IT 부분주 쪽으로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조금 540포인트, 55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순히 테마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550포인트 돌파가 좀 힘들 겁니다. 작년 그 경험을 해 보셨어서 작년에 뭐 그 바카라주자 그러죠. 요 업종군으로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었지만 결국 550포인트 돌파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힘들다는 부분들 그리고 IT 쪽으로 더 강력한 매수 이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코스닥 550포인트 돌파에는 또 다른 모멘텀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 어떤 전략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저항은 뚫어야 제맛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1년이 넘게 2000포인트, 2020포인트 저항을 작용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금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는데 네. 언젠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일단 시장 자체는 2150에서 2200까지 열려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뭐 저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이상에 대한 지수를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리포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화학충선할 종목으로 인프라웨어 추천해 주셨고요. 현대증권에서는 전일 증시 흐름을 통해 시사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3월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으로 1993년에 미국에 대해, 동양증권에서는 강세 조정 국면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리포트에 살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G2의 대립각, 양적 완화 대 출구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인프라웨어 추천해 주셨는데요. 향후 모바일 오피스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모바일 오피스 시장의 최강자인 동사의 영업 환경 역시 지속적으로 우호적일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은 고객사를 늘리고 있어 고객의 다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선전하던 자회사 조이모와의 합병 역시 동사의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3월 첫 거래일인 전일 우리 증시는 미가계와 기업 심리 개선으로 상쇄된 미 시큰스터 발동 우려보다는 중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일 증시 흐름과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당분간 우리 증시는 중국 모멘텀 섹터보다는 미국 모멘텀 섹터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연되는 내수 부양책 기대보다는 환율과 관련된 수출 섹터가 상대적 우위를 점칠 것으로 시사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이번 시퀘스터 발동으로 올해에만 853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감소가 초래될 전망인데요. 지난 93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보면 정부지출이 감소해도 GDP 성장률은 양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 통화 완화 정책과 가계 자산 증대 등을 감안할 때 시퀘스터로 인한 GDP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시퀘스터에 대한 우려로 증시의 조정이 나타날 경우 투자자들의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전고점의 저항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조정 후 본격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2010에서 2050포인트 수준의 매우 강한 저항대여 쉽게 돌파할 수는 없겠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단기 저점을 높여왔고 이번에는 20일과 60일 이평선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지대가 높아져 이번 단기 조정 후에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조정 기간은 2에서 3주 정도이고 단기 저점은 60일 이평선이 상승하면서 2월 26일에 단기 저점을 기록했던 1990포인트 부근에서 형성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한쪽은 돈을 풀고 다른 쪽은 돈을 걷어들이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이고요. 중국은 무차별적인 유동성 장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한 사실상 출구 전략을 택해가는 모습입니다. 양적 완화 카드를 지속시키는 미국의 다우지수는 역사적 고점이 1%도 채 남지 않았고요. 중국의 경우는 강한 부동산 규제 카드로 상해 지수가 전일 -3.5%, 상해 부동산 지수는요 무려 -9% 이상 빠지며 폭락 장세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풀린 유동성 장세에 견제를 하겠다는 중국의 새로운 정부인데요. 아직은 출구 전략인지 신호탄인지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으름장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보다는 중국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조건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미국보다는 약세지만요, 유럽보다는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전차군단이 하방 경직선이 당보되기 때문인데요.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은 어김없이 전차군단의 상승률이 높다는 점이죠. 그만큼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종목군은 전차라고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이 2030을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도인 만큼 어느 정도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보입니다. 관심 종목은요, 기아차하고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 주대영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도 역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시퀘스트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부유층의 증세를 추진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던데요. 눈길을 끄는 게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시퀘스트 대상이 아니었었죠. 그렇죠. 지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를 하면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죠. 의료개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재정적자의 많은 부분을 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지출을 좀 줄이면 지금 현재 재정적자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거를 계속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번에 그 시퀘스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약 850억 달러가 올해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이때까지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회보장 지출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내놨죠. 그래서 시퀘스트가 발효가 됐지만 협상을 해서 소급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대신에 그 세수 확대 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그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지출 삭감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그 세수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것이 어쩌면 이번 주에 아주 좋은 해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화당 지도부도 약간 그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그 MBC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잠정 예산안을 이번 주 안에 하원에서 통과시켜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악재라고 생각했던 시퀘스터가 오히려 호재를 몰고 오는 재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는 또 유로존에서도 금통화금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뭐 새로운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말로 가면서 시장은 어쩌면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퀘스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간밤 뉴욕 증시가 올라왔던 건 옐런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도 하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국은 그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비용이나 리스크로 볼 때는 이제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고 현재 돈을 많이 풀었지만 뭐 크레딧 성장세가 빠르게 뭐 되거나 아니면 무슨 자산 버블이 생기거나 뭐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을 늘려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고용이 성장하지 못하면 양적 완화는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고용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지속돼야만이 현재 상황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옐런이 차기 FRB 의장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티모시 가이터라든가 피셔라든가 옐런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누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그들은 전부 다 비둘기라는 거죠. 결국 양쪽 하나를 지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모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 키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키포인트 하면 이제 중국장 오늘 또 봐야겠죠. 네. 중국에서 전인대가 오늘 개최가 되는데 어저께 그 주택건설부 뭐 부부장인 치지라는 사람이 신구고조라 그래서 새 주택시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가를 아시아시아가 급락을 시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전인대가 오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시진핑이 도시화 작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도시화를 한다 그러면 이게 주택가격이 안 올라가 못 빼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뭔가 서로 엇갈린 상황이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전인대에서 도시화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책이 나온다면 어저께 주택시장 억제 정책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바뀌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전인대가 개최되는 중국 증시 흐름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